사실은 이제 고향료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우나스입니다. 여러분, 미국 여행에 다녀왔잖아요. 뉴욕이랑 보스턴 여행 다녀왔어요. 여러 마트를 다니면서 쟁여온 마트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외식 문화가 진짜 진짜 비싸더라고요. 미국을 가면 쇼핑할 게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브랜드도 너무 많아졌고 한국 제품도 오히려 더 싸고 이런 이슈 때문에 차라리 미국 여행 갔을 때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을 할 때면 마트에서 좀 그 나라 특색 있는 이건 한국에 없는 건데 하는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사서 선물을 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나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 부모님들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마트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미국에는 마트가 크게 트레이더조, 홀푸드, CBS, 타겟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트레이더조는 식재료 파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도 대형마트를 가면은 잡화들도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고 질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트레이더조에서 사온 것들을 풀어볼게요. 캐리어를 꽉꽉 채워서 왔거든요. 추천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걸 다 먹어보고 추천을 해드리면은 너무 시간이 걸릴까봐 미국 사는 친구의 추천템과 더불어서 제가 먹었던 것들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할게요. 먼저 저는 트레이더조에서 140불을 썼습니다. 140불이면 환율로 따지면 17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맞나? 17만원 정도 썼네요. 이때는 개념이 없었나봐요. 일단 저는 이 버터 세 가지류를 소개해드릴 건데 뒤에도 말하겠지만 홀푸드에서 산 버터도 있어요. 일단 피넛버터 솔티드를 샀는데요. 얘는 트레이더 조에서 나온 피넛버터인데 얘가 슈가는 2g 정도 들어있고 거기 가면 버터 종류가 진짜 많아요. 마트 가면은 아몬드 버터, 캐슈넛 버터, 크런치, 솔티드 종류가 많지 않아서 미국에 가시면은 버터 종류를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별로 조금 다른데 저희는 이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깨지기 쉽지 않게 제가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이게 유리로 된 게 있거든요. 얘네는 제가 가져올 때 좀 옷에 싸서 가져왔더니 수고로움이 있는데 얘는 플라스틱은 그래도 좀 안정성이 있잖아요. 제가 인스타에 캐슈넛 버터, 아몬드 버터, 피넛 버터를 올렸어요. 뭐가 맛있을까요? 하고 유튜브에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저 단연 이 피넛 버터 솔티드입니다. 뭐 짭짤한 맛이 껴 있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아몬드 버터도 괜찮아요. 저는 순위를 매기고자 억지로 억지하면서 고른 게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좋아했던 게 땅콩을 딱 먹었을 때 그 맛이랑 똑같이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견과류 고소한 맛 좋아하신 분들 진짜 추천드리고 저는 예전에 콩국수를 해먹을 때 이 피넛 버터를 살짝 섞어서 해먹었었거든요. 맞죠? 근데 이게 견과류나 고소한 맛이 섞여가지고 콩과 조합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콩국수 해먹을 때 이 피넛버터나 아몬드를 살짝 넣어서 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는 악마의 잼처럼 생겼는데 너무 궁금해서 샀어요. 이 쿠키 버터인데요. 산지 까먹고 있다가 지금 촬영할 때 살짝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눈이 번쩍 뜨이는 맛입니다. 대신 얘는 슈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보통 유지하고 조금씩 발라 먹을 정도로 나는 제어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홈밀크래커나 참크래커 발라 먹으면은 좀 죄책감 드는 맛이긴 한데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처음 사보는 이 두 가지만 시즈닝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알죠? 그 맛이래요. 갈릭 향이 나면서 스파이시한 향이 나서 제 생각에 알리오올리오 할 때 갈릭을 올리브유에 싹 타듯이 볶잖아요. 그리고 그 갈릭 기름으로 페퍼런치너를 넣고 면을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안에 들어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얘가 파슬리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사실 뿌리면 풍미 엄청 올라가고 좀 고급진 느낌이 날 수 있어서 누가
집에 초대를 했다. 다 만들었는데 맛이 안 난다 했을 때 이게 약간 조미료처럼 싹싹싹 뿌려주면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좀 특이한데?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시즈닝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건 아직 안 먹어봤는데 살몬이에요, 살몬. 그냥 예뻐요. 색깔도 예쁘고 살몬 시즈닝은 너무 처음인데 지금 먹어볼까요? 궁금해. 제가 마트템들을 다 먹고 찍고 싶었는데 아쉬워. 근데 제 픽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약간의 비린맛을 잡아줄 것 같은 맛? 약간 달달한 맛도 나네요? 연어 굽기 전에 약간 밑 작업할 때 사용하는 거래요. 그래서 오일을 살짝 주고 얘를 슬슬 뿌려준 다음에 좀 구워주면은 이 시즈닝이 착 배이면서 엄청 맛있나 봐요. 이것도 한번 추천해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보카도 스프레이 오일인데요. 이거는 뭐 할 거 없이 요리하는 분들 에어프라이어나 프라이팬 사용 잘 하시는 분들은 요거 스프레이형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게 3.9불이면 한 5,000원 정도 하는데 마켓컬리에서도 스프레이 오일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고 아보카도 스프레이 오일은 잘 없던 것 같아요. 있나? 이런 거는 부피 차지도 안 하고 센스 있는 선물로 가능할 것 같아요. 한 5,000원 정도, 6,000원 정도 하는 선물이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친구가 옆에서 이거는 꼭 사라 사라 했던 게 바로 이 꿀이에요. 미국 꿀은 진짜 성분도 좋고 진짜 찐 꿀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샀는데 이 트레이더저의 곰돌이처럼 생긴 이 꿀은 생긴 것도 귀여워가지고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저희 엄마도 꿀을 엄청 잘 사용을 하시거든요. 저는 요리에 꿀은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그 매실액이나 꿀 넣어가지고 요리를 하실 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럽 대신 이런 꿀 하나 구비해주시면은 고긴하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트레이더조 소스는 스리라차 소스인데 이게 0칼로리예요. 그 후이펑이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비싸게 웃돈 주고 사야 되거나 했었는데 얘가 더 좋았던 게 스리라차는 뭔가 맵기만 한 소스인데 얘는 물회 소스 있죠. 엄청 묽어가지고 물회 소스 같기도 하고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한테 선물로 하면 진짜 딱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스타면을 굉장히 많이 사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면을 좋아하기도 했고 파스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통밀 파스타 파는 게 좀 한정적이기도 하고 좀 새로운 느낌, 종류를 사고 싶어서 막 봤더니 얘는 브라운 라이스 펜네 파스타예요. 펜네인데 엄청 조그맣게 되어 있는 펜네거든요. 조그만 펜네를 산 이유는 샐러드 파스타를 해 먹을 때 저는 소스가 면에 잘 배어 있는 걸 좋아하는데 큰 펜네는 약간 좀 파스타의 특유의 면이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맛에서. 샐러드 파스타 할 때 진짜 맛있더라고요. 얘는 아직 먹어보진 않았는데 올가닉 마카로니. 이건 아마 통밀 파스타는 아닌데 성분도 괜찮고 막 나트륨이나 지방 이런 게 안 들어있어요. 얘는 귀엽기도 하면서 성분도 착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더 조에선 두 가지 파스타 면을 사봤고요. 이거는 속세의 맛, 바자를 안 사올 순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캐리어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가져오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반 트러플이랑 무슨 차이냐 하실 수 있는데 블랙 트러플은 트러플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화이트 트러플은 약간 트러플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좀 더 고급집 느낌? 그냥 트러플 포테이토 칩은 한국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화이트 트러플 포테이토 칩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트륨 함량이나 이런 거는 많지만 그래도 미국 과자 이거 하나 있으면은 주말에 영화 보면서 하나씩 꺼내 먹기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칩이 굉장히 얇아서 계속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도 이거 하나 보세요. 트레이더 조에서 식재료는 끝났고 친구가 꼭 사라고 했던 이 핸드 로션인데요. 선물 받아서 잘 쓰고 있던 제품인데 록식당이랑 비슷한 게 패킹이 되어 있는데 이걸 바르면은 약간 리치한 느낌이에요. 가볍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는 조금 리치하다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손이 굉장히 건조하고 몸이 건조한 편이어서 이걸 바르고 조금만 지나면 엄청 속까지 촉촉해지는 느낌? 뭔가 차오르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가격도 싸요. 괜찮기 때문에 친구들 선물로 뿌리기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친구의 적극 추천템이 핸드 스프레이인데요. 이거는 소독제예요. 두 가지 향이 있는데 라벤더 향이에요. 저는 이거 친구들 사주려고 가져왔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는 이 핸드 소독제를 많이 가지고 다녔는데 근데 이게 사이즈가 진짜 얇거든요. 책상에서 편집하거나 할 때도 수시로 손 소독을 하는 편이에요. 손이 가장 더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친구들한테 뿌리면 진짜 좀 센스 있는 선물. 이거 원래 밖에서 내돈 주고 안 사잖아요. 그래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트레이더조 상품이 끝났고 얘는 아, 밀어버릴게요. 밀어! 짜잔! 두 번째는 홀푸드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질이 좋은 제품들이 많은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홀푸드라는 마켓은 유전자 변형을 시킨 음식을 절대 팔지 않고 건강을 해치는 재료, 식재료들을 팔지 않는 걸로 유명해서 미국인들도 건강을 좀 나 챙길 거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마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들 먹일 때 그 홀푸드에 가서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콜라는 팔지 않는데 마시멜로는 팔고 있던데요. 제가 갔을 때 이 홀푸드도 지역별로 다 제품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검색해보니까 홀푸드 자체 브랜드에서 나온 콜라는 팔고 있다고요. 홀푸드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와 같이 버터를 샀는데 여기서는 캐슈넛 버터를 한번 사봤어요. 보시면은 여기 365 홀푸드 마켓이라고 써있는 게 홀푸드의 자체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홀푸드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은 그냥 여기 365 적혀져 있는 거 사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마 이것도 캐슈넛이 갈아져 있는 크런키 제품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크리미로 샀는데 캐슈넛이 견과류 중에 가장 연하게 고소한 맛이거든요. 노 슈가 에이디드라고 써있잖아요. 슈가가 안 들어있어요. 한국 와서 일부러라도 막 살찌는 분들은 사오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캐슈넛 버터 파는 브랜드가 찾으면 있겠지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스는 네 가지를 샀는데요. 먼저 진짜 신기한 거 샀어요. 트러플 케첩. 스리라차 케찹 요런 거는 사봤는데 트러플 케찹은 처음 사보거든요. 좀 트러플에 미친 자예요. 트러플을 너무 좋아해서 이거 사고 샀는데 제가 이거는 후기 자막으로 달아줄게요. 추천하는지 안 추천하는지. 그래서 편집하면서 먹게 된 후기 별 몇 개로 이렇게 위에 해놓을게요. 그래서 트러플 케찹은 뭐 말해 뭐해 너무 맛있고 칼로리 추가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있는 제품이 참고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꼭 사오고 싶었던 이 제품이에요. 먼저 소개해드릴 건 이 핫소스의 트러플인데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것도 트러플 향이 나면서 스리라차랑 약간의 그 마요네즈가 한 방울 떨어뜨린 그 맛이에요. 스파이시한 포케 먹을 때 이거 하나면은 따로 뭐 만들 필요 없이 너무 편한데 가격이 한국 구매해도 2만 원대가 넘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13.79불이니까 조금 더 싸지만 유리병이어서 하나씩 잘 싸와야 되고 이렇게 봤더니 트러플 화이트 오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일에 또 미친 자잖아요.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 버진 종류별로 진짜 많이 사 먹는데 이 트러플 오일에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직 먹어보지 않았어요. 이것도 뭐 제가 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건데 가격대가 있습니다. 3만 원이 넘는 오일이더라고요. 고급 오일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예를 들어 최하정님 같은 분이 지인 중에 있다. 그럼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아까 말했던 홀푸드 마켓에서 나온 올가닉 제품인데요. 보스턴의 사무엘 아담 탭룸이라는 맥주집에 갔어요. 소금간만 되어 있는 나초에 이 살사 소스를 이렇게 찍어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반해서 이거 샀는데 이것도 핫 있고 미덤 있고 막 있었어요. 근데 중간 단계 정도로 되어 있는 핫을 골랐거든요. 통밀칩이랑 같이 먹고 또 남겨놓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 없는 맛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소티아에 피자 만들어 먹을 때 조금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잼인데요. 홀푸드에서 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아마 홀푸드에서는 피지잼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뉴욕이나 보스턴 여행 가시는 데서 동네 마트를 가시면은 잼들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왜 샀냐면 인치님이 제 인스타 보시고 언니 트레이더조에서 피지잼 꼭 사야 돼 했는데 제가 이미 트레이더조 마트는 쇼핑은 끝난 다음 날이었거든요. 사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많이 잘게 자른 과육이 통째로 들어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빵이랑 먹었을 때 단맛이 확 느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홀푸드는 아니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통밀 파스타 면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통밀 파스타에 엄청 많이 사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홀푸드 제품의 펜네 스타일의 파스타고요. 얘는 긴 걸 또 하나 사와야 되잖아요. 이건 통밀 파스타인데요. 제가 파스타 해먹게 되면은 한번 또 남겨볼게요. 그래서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뭘 먹어도 맛있어 하실 테니까 요거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분도 봤을 때 오로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로만 이루어져 있다. 근데 42g인데 6g 식이섬유이니까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씩 쟁여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스터에서 맥앤치즈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이거 무조건 사가라 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맥앤치즈 좋아하시면 요거 잘 캡처해 두셨다가 가져가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데 스팀을 한 우유를 가지고 만들어 먹는 거래요. 면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이게 가루로 딱 되어 있어서 자취생들 선물하기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또 프레이 오일 좋아한다 했죠? 올리브 오일 두 개 사왔고 이 팜 오일이 주변 동네에 돌아다 있으시면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리얼을 사왔는데요. 엄청 많이 사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사려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어서 그런지 당이 많은 시리얼들이 너무 많고 아 사가면은 뭐 살만 찌겠고 홀푸드에서만 시리얼을 하나 사왔는데 이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생긴 거 사실 좀 사료 같아요. 사료 같긴 한데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우유에 너무 눅눅해지는 재질도 아닌데 구운 것 같은 느낌 있죠? 막 성분에 메이플 시럽이더라고요. 메이플 시럽이 앞뒤로 발라져 있으면서 코코넛 오일 들어가 있고 데이츠 그 대추야자 들어가 있고 설탕을 최소한으로 넣었다는 게 여기에 강점인 것 같습니다. 고급진 재료들로 다 들어가 있네요. 바삭하고 맛있는데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캐리어 여유가 되신다면 저는 이거 두 개, 세 개는 가져와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는 타겟이라는 마트인데요. 여기는 식재료를 파는 것도 있지만 약품이나 코스메틱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겟이 식재료만 파는 데인 줄 알고 많은 분들이 그 약품이나 그쪽에 몰려 계시더라고요. 그 약품 위주로 사왔는데 하나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저는 미국 제품이 한국 애드빌보다 성분이 빨리 잘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언제 먹었었냐. 미국에 고모가 한 분 계시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생리통이 진짜 심했는데 그때 이 애드빌을 선물로 해주셨어요. 또 종류가 캡슐 형태도 있고 이렇게 갈색 빛을 띠는 알약이 있거든요. 이 생리통 약 중에 저는 이걸 진짜 잘 들어 하거든요. 이게 생리통이 아니라 치통이나 통증을 느낄 때 먹으면 완전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 제품 담았고 그리고 이 텀즈 소화제를 샀는데 승무원일 때 관병을 갈 때 그래서 텀즈 이 소화제가 진짜 쇼핑 리스트였거든요. 저는 이걸 안 샀어요. 왜냐면 좀 생긴 걸 봐도 좀 가짜 같잖아요. 왜 유명하지 했더니 임산부들도 먹어도 되는 소화제로 유명하더라고요. 일단 멘토스 같은 식감의 맛이에요. 근데 계속 가스가 배출이 막 되면서 배가 순식간에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 효과를 보고 나서 아 이거 소화제 너무 이거 잘 산 템이다 해가지고 아껴 먹으려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멜라토닌을 샀어요. 사실 저는 잠을 굉장히 잘 자는 편입니다. 편집을 하고 일을 하면서 밤낮이 바뀔 때가 좀 있거든요. 새벽 2, 3시에 잘 때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5mg, 10mg을 샀는데 옆에서 미국인이 이걸 사가길래 브랜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색하지 않고 그냥 저는 냅다 그 꼭 모르는 미국인만 믿고 이 제품을 샀습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거를 저는 승무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도 잘 자고 이런 약품에 의지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먹지 않았었는데 제가 수면턴이 조금 망가지면서 좀 피부 트러블도 많이 나고 스트레스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멜라토닌을 찾아봤더니 패턴을 지켜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약품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잠이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더니 약간 그 스르르 뭔가 잠기는 듯한 이 잠에 빠져 들어가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 나더니 잠든 거예요. 2시간 뒤에 깼어요. 그래서 그때 이 몽롱감이 나 이거 왜 이렇게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지? 멍하지? 라는 생각에 화장실을 갔다가 잠들었는데 그때 엄청 푹 잤거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다. 약품은 알죠?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의사 선생님 소견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이 약인데요. 데이 나이트킬은 나이트킬 이거 진짜 좋아요. 왜냐면 피 걸리고 몸살 걸렸을 때 이거 먹고 하루 자는 땀이 쫙 나면서 뭔가 노폐물이랑 나의 이 감기 기운 세균들이 딱 빠져나가는 느낌이거든요. 30대 분들은 약 선물해주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잘 드는 약 하나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CBS
CVS라고 미국의 편의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CVS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 이거는 치플레이라는 소스예요. 되게 맛있습니다. 미국의 치폴레 소스 맛을 생각하고 샀는데 그 맛은 아니고 그 햄버거 소스랑 비슷하대요. 약간의 그 꼬릿꼬릿한 치킨 쪽에 향신료 맛이 나면서 머스타드 색깔이에요. 되게 새콤한 소스인데 멕시칸 음식 브리또나 그런 거 해먹을 때 괜찮을 것 같고 고기 패티랑 같이 해먹는 요리들이 이색적이고 색다른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이거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집에 초대할 때 이거 그냥 냅다 뿌려가지고 요리 잘한다 이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 하나 샀는데 저는 이 린트 초콜릿 아신 분들 아시죠? 굉장히 비싸요. 이걸 많이 사고 싶었는데 저는 살만 찔 것 같고 엄청나게 고급 초콜릿이거든요. 저는 그 중에 딱 시솔트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린트 종류별로 싹 사오셔가지고 선물 쫙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에 약간 흐르는 제형의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살짝 꺼내서 조금 녹였다가 먹어보세요. 이 안에 초콜릿이 싹 녹으면서 겉은 초콜릿이 바삭하면서 안에는 크리미해가지고 너무 맛있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거는 이 바로 빗인데요. 왜 빗을 샀냐? 예전에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고 첫 광고를 했던 게 웹 브러쉬였어요. 웹 브러쉬가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브러쉬더라고요. 휴대용이어서 샀어요. 저는 큰 사이즈는 이미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는 여행 다닐 때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행용 사이즈로 딱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구매를 했고 보면은 나뭇잎 모양으로 뚫려 있는데 바람을 쐬어주면은 바람이 통하면서 좀 더 부드럽게 말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빗은 두두 주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머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손으로 막 손자국 나고 꼬리붓으로 하면 그 빗자국이 나면서 좀 촌스러운 머리 스타일이 되는데 얘는 미국 언니들이 머리 쫙 올림머리 할 때마다 이런 빗으로 사용을 하길래 저 이걸로 아까 빗어서 머리를 했는데 진짜 빗자국이 절대 안 나요. 그래서 올림머리 하실 때 빗자국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 사시면은 되게 유용하게 쓰실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해곳의 마트템들을 털어 왔는데요. 아마 트레이더조나 홀푸드 그리고 타겟은 미국 안에서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준 제품들이 여행 가시는 지역에는 안 팔 수도 있어요. 그 점 참고해서 쇼핑 리스트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마트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구독자 이벤트로 하려고 했던 Everything Bagel Seasoning 있잖아요. 그거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 들어오고 한 1-2주 뒤쯤부터 뉴스에 살살 나오고 거기 안에 성분에 포피 시드라고 있는데 안기비 씨앗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오랫동안 선물 받아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몰랐어요. 이게 지금 구독자 이벤트도 있고 저도 먹는 입장으로서 약간 찝찝하잖아요. 모르고 사왔는데 이게 지금 다 세관에서 뺏기고 있다고 하니까 괜히 억울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작정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관세청에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관세 법령 상담을 담당하는 네.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반입이 금지를 시키고 있는 건 맞으세요. 네. 예, 한번 이제 식약처 쪽하고도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요. 아마 감사합니다. 바로 또 해보겠습니다. 전화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몇 주 전에 자가 사용 목적 아 자가 사용 목적 아 여러분. 이렇게 식약청까지 전화를 해봤는데 여기서 말했듯이 애매하시대요. 근데 대신 판매는 절대 안 되고 선물도 자가 사용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찝찝하니까 저만 먹고 구독자님들에게 선물로 하려고 사왔는데 아쉽지만 선물로는 못 해드릴 것 같고 제가 이번 영상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꼭 선물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 양귀비 씨앗이 식용으로 만든 거니까 볶아서 이렇게 미국에서도 만들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귀비 씨앗으로 재배를 하거나 숨겨가지고 가져오는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봐 한국에서는 안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반입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여행 가시는 분들도 이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Everything Bagel Seasoning은 안 사오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